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마리아 선생님 조교를 맡고 있는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또 MBTI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더 다른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 조교를 이제 이렇게 손님으로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교는 박수현 조교라고 했는데,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탄국제고등학교 졸업해서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도 졸업하고 수능을 한 번 더 봐서 이화여대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와, 난 이런 조교가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이 조교의 인터뷰를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그 이유가 문과대학을 나왔어요. 문과대학. 네, 그런데 나 사실 조교 일할 때 안 물어봤는데 혹시 수능은 졸업을 하고 1년을 준비했나요? 4학년 때 준비했나요? 4학년 때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한번 하고 이과로 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수학만 조금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아, 그러면 23살에 졸업을 하고 24살 때 수능을 쳐서 이제 이대 약대를 붙어서 지금 이제 25으로 1학년을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아, 네, 여러분, 이 조교쌤은요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막 조교를 해주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문과적인 성향, 이과적인 성향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조교인데, 일단 문과 공부할 때랑 이과 공부할 때, 사실 요즘 문과 이과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약간 사회 영역 공부할 때랑 과학이나 수학 쪽으로 공부를 할 때 느끼신 것 너무 진부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약간 사회 공부할 때는 네. 뭔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료도 매번 매순간 새로 나오는 자료가 많고. 아, 맞네. 네. 그래서 개념을 뭔가 살짝 두루뭉실하게 해도 응용력이 조금 좋으면 커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네. 응용력이 좋으면? 네. 근데 과학은 개념에 구멍이 나 있으면은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도 많아서 조금 더 시작할 때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아, 시작을 할 때, 개념을 할 때 과학 공부는 좀 꼼꼼하게 해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저는 화학을 또 메가스터디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교쌤 여기도 한번 보면서 인사해주고. 네, 그래. 계속 나만 열심히 보고 있어. 화학 공부는 좀 더 이제 계산을 하는 것들이나 약간 지구과학보다는 공부가 네. 다르니까 화학 공부를 할 때 좀 느꼈던 것들, 뭐 저 조교하면서 느꼈던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할 때 느꼈던 것. 아, 수학 선택은 그러면 무엇으로 하셨나요? 아, 저는 기하 맞습니다. 기하가 잘 없지 않나? 네, 잘 없어요. 나 뭐지? 보통 뭐 보죠? 미적분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미적보다 더 많이 보는 게 화통? 아, 네. 문과로 진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화통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이과 메디컬 생각하는 친구들은 미적분 많이 보더라고요. 기하를 봤다고요? 네. 아, 진짜 설명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기하를 이제 수학으로 쳤는데 이 친구가 느끼는 수학, 화학, 그리고 이제 문과 과목의 이제 사회 영역에서 일단 1. 공부하는 시간의 그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수학부터. 저는 수학에 가장 비중을 많이 뒀고 네. 그 다음에 과학인데, 과학 두 개 합치면은 사실 수학보다는 많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정도 해서 제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예를 들어 수학을 10시간 했으면 과학은 두 과목을 할 때 6시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수능을 칠 때 처음에 이제 고려대 지리교육과 입학할 때 네. 그때 생각했었던 사회의 그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 그때는 사회 선택이 어떤 거지? 아, 저 세계지리랑 사회문화 봤습니다. 세계지리 아무나 하지 않는데. 너 좀 이상해. 그래. 그래서 세계지리랑 사회문화 할 때 그때 시간은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는 내신 할 때 한 번에 수능까지 끝내자 이런 마인드였어가지고 주말에 몰아서 하거나 네. 그날 수업 나간 거, 그날 기출 풀고 복습하고 요 정도 했었던 거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막 이것저것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조교 선생님은 문과 공부도 했고, 그리고 이제 탐구, 그리고 수학 공부를 했을 때 정리를 하면 이제 사회는 한 번 할 때 수능까지 박살 낸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과학 공부를 할 때는 시간은 약간 두 개를 합쳤을 때 수학보다는 많았고, 네. 그리고 과학 공부를 할 때는 개념에서 구멍이 나면 큰일 나니까 그걸 좀 이렇게 위주로 공부를 했다라고 했고, 수학은 이제 좀 특이한 기하였지만 네, 이렇게 한 뭐 10 정도 비중? 네. 네,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데, 자, 화학 공부에 있어서 수학과 연계되는 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꽤 많이 연계가 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100% 아닌가? 비례식을 이용한 모든 수학. 네. 맞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화학 공부를 할 때 1단원, 4단원 이 계산을 할 때 좀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 약간 정수나 비례식에 대한 감이 좋으면은 많이들 유리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풀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맞죠. 네. 수학을 숫자가 빨리 떠올라야 되고 네. 암산도 좀 빨라야 되고. 네, 근데 막 수학을 엄청 잘하지 않아도 네. 왜 보통 수험생인 친구들은 수학 공부를 많이 하니까 네. 그 정도로 하면은 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화학 수업에 네, 네. 막 그럼 희망을 한번 주는 메시지가 수학을 1등급을 막 고정적으로 잘 받지 않아도 화학은 잘 할 수 있다. 네, 화학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은 또 수학 조금 못해도 화학 잘하는 친구들 주변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학 공부는 수학이랑 연계는 좀 많이 되어 있지만, 자, 정리 화학 공부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로 갈 거예요. 1. 개념 위주로 하되 2. 비례식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수학을 못한다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한번 잘 공부해 보면 될 수 있다 라는 거.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공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 공부 이야기를 했으니까 통합과 공부도 하나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네, 해도 될까요? 네. 우리 조교들은 또 통합과학을 치른 학생도 있고 치르지 않은 학생도 있어서 또 다행히 저의 조교를 통합과학 조교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교가 생각하는 통합과학에 대한 생각, 뭐 쉽다, 어렵다, 아니면 이건 좀 아닌 듯, 이거 왜 시험에 낼까부터 해서 어떤 문제집이 좀 마음에 들었고 나는 이걸 바탕으로 해줬다, 뭐 이런 것들. 네. 저는 통합과학 세대는 일단 아니었고 고등학교 네. 다닐 때는 25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조교를 맡게 되면서 약간 준비하려고 선생님 강의로 처음 통합과학을 시작을 했어요. 제 강의를 들은 조교입니다. 그럼 일단 약간 살짝 지나가는 의미로 내 강의의 장점. 일단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막 귀 쏙쏙 이런 거. 재밌으니까 집중해서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귀에도 잘 들어오고. 네. 그러면 약간 PPL 같은 우리 조교쌤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우마리아쌤 강의를 들으면. 재밌다? 네. 성적이 잘 오를 거다. 재밌어서 공부하고 싶어진다? 네, 너 죽는다. 이 카메라 불꺼지면 이제 죽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제 걸로 공부를 했는데 또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여기서도 튀어나오고 저기서도 튀어나오고 해서 막 나와. 네,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제가 배웠던, 제가 공부했던 지원, 뭐 화원, 네. 생투 이런 거 봤을 때 생투를 했대, 생투를. 와, 넌 진짜 최고다. 그런 거 봤을 때 통합과학이 네. 생각보다 이제 그쪽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해놓으면은 연계되는 게. 네. 이걸 이때 나도 배우고 시작을 했으면은 수능 준비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하는 게 많았었어요. 맞아요. 수능,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70% 정도는 물화생지 1 그리고 2에 연계가 되는 과정이 되게 많고, 또 저는 현장을 대치해서 하기 때문에 대치는 실제 수능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저는 된다고 아주. 네. 통합과 공부를 잘해둬라 이거죠? 네. 네, 그러면 통합과 공부를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성적을 이끄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물리는 뭐다, 뭐 화학은 뭐다? 약간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네. 암기가 메인이 되는 파트는 어떤 파트에서 그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뽑아서 정리해가지고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숫자 계산이 조금 들어가는 물리나 화학은 유형이 비슷한 게 많이 나와서 특정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자기가 체화를 해놓으면 네.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애들이 금방금방 풀더라고요.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애들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쳐 줄 때도 그러한 패턴으로 가르쳐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통합과학은요, 제가 우리 조교가 얘기했는 걸 쌤이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물리 같은 경우는 물리화학은 계산이 많기 때문에 계산이 나오는 것들은 네. 좀 다양한 계산 유형을 보면 그 문제가 풀리는 그런 이제 유형이 있어요. A, B, C 유형 같은 것들. 그런 유형을 자기의 노트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뭐 통합과학에서 생지 같은 것들은 암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 암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그건 문제를 많이 풀고 맨날 나오는 그 문장을 밑줄을 형광펜으로 쭉쭉쭉 찍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막 잘라서 붙여놓고 이럴 필요 없고 넘겨서 형광펜만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아니면 이렇게 사진 쭉쭉쭉 찍어서 난 진짜 똥 쌀 때 봤거든요. 그래서 다 찍어놓고 똥 쌀 때 그 뭐 이렇게 SNS 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는 했는데, 그런데 쌤이 우리 조교 쌤한테 또 이 조교 쌤은 되게 길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에 나를 공부하게 대한 원, 공부를 하게 된, 대, 공부를 시키게 된 원동력 또는 나의 동기부여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냥 해야 되니까 했었고, 고3 때는. 네. 그러고 이제 대학에 가서 전공 공부를 했는데, 그게 잘 맞긴 했지만, 직업으로 가질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 그러니까 공부를 했잖아요. 성격이 네. 안 맞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때는, 아, 이번에도 망하면은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교가 이야기를 해주는 추진력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고3 때까지는 학생의 본분이 공부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해요. 그리고 진짜 공부만 하고 자라온 학생들 중에서 쌤 조교 그 우리 같이 그때 이야기했나? 또 다른 조교 한 명 있는데요. 그 조교는 공부를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 맞죠? 그때 우리 있었나? 다른 애였나? 아, 그 또 다른 조교가 있는데 자기는 고3 때 막 공부가 막 뭐 반에서 1, 2등 하다가 5등, 6등 이렇게 나오면 세상이 다 그냥 멸망하는 줄 알아요. 아,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게 누구였는지 알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렇게 달려온 관성대로 공부를 했는데, 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 조교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4년을 하고 공부는 재밌지만 이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랑 내가 지금 원하는 직업이랑 내 삶의 지향성이랑 이게 다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생 겁나 길거든요. 겁나 길어요. 그래서 그런 네 늦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조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네. 입학해 보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 꽤 많죠? 네, 꽤 은근히 많아요. 있고 네. 뭐 문과에서 온 친구들도 저 말고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그냥 네. 언제든지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열심히만 하면은 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과 이 친구는 문과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과 공부도 할 수 있고 나름 성공했잖아요.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본이니까 네, 원하면 언제든지 다 바꿀 수 있고 네, 다 갈 수 있다라는 거. 네, 공부할 때 추진력이 그거였대요. 참고로 선생님의 공부할 때 추진력은요, 아까 조교들한테 미리 약간 예행 연습할 때 이야기했는데,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과학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다 적었어요. 장래 희망 적었는데, 너무 쌤은 너무 좋은데 왜 강사를 하게 됐냐면, 나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은 거야. 돈을 미친 듯이 많이 벌고 싶은데, 막 내가 좋아하는 건 해외여행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되게 비싼 악기 연주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강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고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사실 돈은 너무 많이 벌고 싶어서, 근데 그게 있잖아,
정말 살면서 추진력이 내가 공부해야 되는, 내가 열심히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 겁나 속물이야 이러지 말고, 아, 나 그냥 커서 돈 많이 벌고 싶어, 나중에 편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공감? 네. 되게 힘들어하네. 자, 그리고 지금 시즌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두 가지를 묻고 싶어요. 수능 100일을, 우리 친구는 이제 작년에 수험생이었으니까 수능 100일을 기점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과목을 공부했는지 먼저. 아, 저 재수할 때 재수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D-100을 셀 게 아니라 일주일 당겨서 D-93 이렇게 해놓고, 오! 네, 딱 일주일 남았을 때는 그러면 그날이 수능이라고 생각하면, 아, 내가 이거 공부 조금 더 할걸, 이거는 조금 못했는데 아쉽다, 이런 게 생기니까 남은 일주일 동안 그걸 다시 한번 보라고 하셨었거든요. 나 겁나 개꿀팁! 네. 오! 도움이 됐나요? 도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약간 일주일 남았을 때, 그래서 네. 저는 모아놓았던 오답들을 벼락치기 하듯이 많이 봤었는데, 네.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서 수능 때 모의고사보다 훨씬 성적 많이 잘 나왔었어요. 오,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네,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고 1도 있고 고 2도 있을 거니까 여름방학을 좀 잘 보내고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 뭔가 목표를 다양하게 추상적으로 두는 것보다 내가 이번 방학에는 이거 하나 끝내야지, 이렇게 명확하게 두면은 조금 더 이렇게 스퍼트를 올려가지고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목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달성해라 라고 하는 것이구나.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요즘은 고1에 원외 방정식 있나? 네, 그러니까 나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요즘에 어디로 갔나? 아,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번 주에 원외 방정식을 끝내겠다. 뭐 이런 것들. 난 이번 주에 뭐 물리 역학을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방법, 짧은 목표들을 세우는 게 좀 좋은 방법이다 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국영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저의 조교로서 공부를 했을 때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데 뭐 다 이야기해 주셔도 되거든요. 네. 뭐부터 하실까요? 국어부터 할까요? 네, 국어는 저 옛날에 수능을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볼 때도 그렇고 EBS 연계가 진짜 가장 많이 되는 과목이잖아요. 아, 네네, 맞아, 네. 맞아. 그래서 EBS 위주로, 작품 위주로, 특히 작품 위주로. 네, 문학 작품 정리를 싹 해놓고, 네. 그리고 그걸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쉬고 싶을 때. 아, 문학이니까? 네, 스토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셔서, 좀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하나 보고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을 보냈었어요. 네. 네, 또? 또... 수학? 아, 수학? 아, 네. 수학은 좀 근데 계속 해야 되잖아. 네, 수학? 기출 많이 풀고. 수학 근데 겁나 그냥 수학은 계속 해야 되잖아. 기출 많이 풀고 틀린 거 위주로 보고, 저는 그 막 실력이 계속 떨어져서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왔다기보다는 이상한 실수를 많이 하고, 모의고사 이렇게 봤을 때 한 번 90점대 찍으면은 그 다음번에 70점 이렇게 나오고 왔다 갔다가 심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문제 좀 꼼꼼하게 읽는 거 습관 내리고, 점수 좀 안 나와도 뭐 나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잘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겁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네. 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조금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수학은 그렇게 공부할 때 막 시간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시간을 재서 그 시간 내에 빨리 풀기, 또는 내가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끝내자. 어떤 게 도움이 더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달랐는데 잘 못하는 유형이 있는 주나 조금 너무 눈에 띄게 나 이거 조금 약한 것 같은데 하는 거는 정확하게 끝내자였고, 근데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너무 하기 싫거나 아니면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은 날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했어요. 아, 그냥 시간을 채우자. 네. 아주 좋았던 방법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탐구는 아까 이야기를 했고, 네. 우리 공부하는 뭐 고1, 고2, 고3 N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더운데 체력관리 열심히 잘 하셔서 남은 100일 아프지 마시고, 아픈 게 가장 서로. 네, 서럽고 딱 한 날 남기고 아픈 애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때 체력 관리 잘 하셔서 끝까지 완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이번 조교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박수연 조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